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청년승부. 와라 수담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6일 하루로 잡혔는데 일단 첨예하게 대립했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가 됐는데 늦었지만은 잘 된 일 아닙니까? 조국 수호의 선봉장 조국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백기투항 완전 예. 참패했다. 예.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그래서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반발 강도가 굉장히 센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이중대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예. 하고 반발을 지금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중질환 속으로 좀 예.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난번 결정도 그렇고 이번 결정도 그렇고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장제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중대이냐 예.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했죠. 예. 어쩔 수 없이 나경원 대표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분수령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국회로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론이 예. 이제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사실은 시청층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찬성이 높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6일 날 하루 청문회를 하면 임명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이 반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 장제원 의원도 원내 지도부의 전략 미스에 대해 지적했다고 했는데 2일, 3일 날 이틀간 했었던 거 그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일 날, 3일 날 했으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틀간 더 잘 했지 않겠느냐. 그 기자간담회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런데 저는 이틀간 했으면 여론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조국 후보자 이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 부분 아닙니까?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는 결국은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공부도 못했는데 아버지 백으로 뒷문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갔다 이거였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한영 외고도 특별전형이 아니라 일반전형으로 똑같이 일반 아이들과 같이 시험치고 고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시전형에 합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탭스가 900점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선도 인재 예. 그 부분은 탭스가 857점이 커트라인이었대요. 예. 근데 900점이 넘으면 상당히 높았던 거고 또 미국의 대학을 갈 거는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학 1학년 과정 세 과목을 선행학습을 해서 했는데 AP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점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고려대에 들어간 입학생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뭐 최우수한 성적으로 고대를 입학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딸 문제가 입시 부정 아니냐 이렇게 몰아갔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언론들이 지금 뻘쭘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웅동학원이 3.1 만세운동을 했던 어떤 민족정의가 서린 학교라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좀 인수해달라. 예.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재는 털었지만 사익 추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동생도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잠깐 했는데 그때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운동학원 부분은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였죠. 또 하나는 사모펀드.
이것은 조국 후보자가 해명했듯이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누가 가입했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본인은 사실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했다면 이제 부인이 한 건데 결국 따지고 본다면 이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리고 이제 오촌 조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이제 해외 도피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저는 봤는데 예.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9월 6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또 밝혀질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론 악화 이런 부담감을 좀 털면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로 좁혀졌거든요. 네. 아까 정 의원 말처럼 약간의 이제 분기점이 그날 이후로 되지 않았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해찬 대표가 6일까지 조국을 잘 지키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지금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검찰총장이 바뀌었지만 검사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면 검찰주의자예요. 예. 근데 조국 당신은 검찰 개혁을 할 자격이 없어. 검찰 자격을 한다고 우리에게 칼자루를 들이댄다고. 예. 내부 반발이 좀 있었겠죠. 예. 그리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여론이 너무 융단 폭격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언론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폐색이 짙어졌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나면, 결국은 조국 본인에 대한 이런 혐의는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검찰이란 존재는 어쨌든 기소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네. 지금 고발받아 사건을 배당받아 가지고 압수수색 이렇게 펼치고 결국은 기소를 할 텐데 조국 개인 건은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건 나올 수 있어도. 저는 사모펀드 부분이 좀 약한 고리가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좀 들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모펀드 부분만 했다면 저는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정치적 고발, 정치적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청문 과정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건데 검찰이 중간에 끼어든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원칙에 이게 맞는 거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 의원 말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누가 감히 개혁을 논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만일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되면 그 검찰 기조는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검찰, 이 개혁이 잘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조국 후보자의 그 기자 간담회를 쭉 빠지지 않고 지켜봤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에서 돈을 더 버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 경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비례대표 달라고 찾아다니겠냐. 예. 나 그런 거 없다.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관두고 싶다. 가족도 돌보고 싶고 딸도 위로하고 싶다. 근데 본인은 사법개혁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잘한다. 민경욱 전 대변인 윤석열 총장 힘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세간에서는 조국 다음은 자유한국당한테 칼 끝을 겨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리를 해가면서 조국 후보자 가족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쳤듯이 아니 지금 이번 주에 황교안, 나경원 검찰이 소환장 냈어요. 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다 강제구인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중 소교 70년입니다. 올해가. 예. 그래서 주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국가에서는 꺾어진 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10년, 20년, 뭐 15년, 25년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북중 70주년 기념해서 더 혈맹 관계를 돈독히 하자. 이런 이제 친선 우위 이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두 차례. 그리고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고 했잖아, 알았어요? 예. 그 사전에 항상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중 70주년을 기념해서 북중 혈맹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한번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을 해달라. 그래서 답방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진핑 김정은이 만나면 곧바로 수순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랬어요. 북미 이 회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 시나리오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가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북미 실무회담을 재개하고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왕이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초청을 했어요. 예. 갔고 왕이 부장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왕이 부장이 북한 방문하는 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최선희 위원이 미국 측 인사를 또 비판했거든요. 성명을 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는 직접 공격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회담을 앞두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회담이 들어가면 예전에 험한 말 했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눈 늦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수록 사인 곡선을 그리잖아요.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발사하면서 얼마나 그 트럼프 김정은 험한 말 주고 받았어요. 예. 핵 버튼 크기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또 다시 만나니까 또 화기애애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러저런 비판 비난 성명은 그다지 신경 쓸 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정상이 만나고 그때 이 3주 안으로 실무회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너무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북미 관계는 장기성, 간구성,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 올해 초에 올해까지만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제가 이 여기 뉴스 정면승부에서 예측을 했잖아요. 예. 계속 쏠 것이다. 예. 왜냐하면 핵무기를 막상 없애려고 보니 북한 인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말고도 우리는 충분하게 자위력, 국가 안보를 지킬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을까. 그리고 저는 어쩌면 북미 간에는 양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약속 위반이 아니다. 약속 위반 아니다. 그리고 아베가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됐어. 예예. 노 프라블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북미 간에 어쩌면 그건 양해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형이 크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주한 미군 기지 26곳 조기 환수 방안에 대해서 주한 미군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이게 한미 관계를 조금 나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 않고 예. 예전에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80년대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미 클라크 공군기지에서도 임대료를 필리핀이 받았어요. 미군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예. 이게 자주국가로서 이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군 기지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자주 국가로서 아무리 미국이지만 당연히 그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일반 상식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주한 미군 기지를 반환할 때 정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다. 네. 환수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그런 측면도 예. 있어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지휘 협정 이것이 이제 한미 행정 협정 소파인데요. 원래는 방위비 분담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는 시설과 토지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91년도부터 미국이 또 요구해서 이제 들어줘서 지금까지 이제 뭐 1조 원 가까이 이제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한미 행정 협정 맺을 때는 없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한미 동맹이지만 우리의 또 국익 수호 차원에서 우리가 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 낭냉이님, 정 의원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이 술술 나올 수 있나요? 엄재윤님, 주광덕 의원은 생기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말이 술술 나오는 정 의원님, 주광덕 의원은 생기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는요, 예. 이것은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입수해가지고 좋아서 흔들기는 했겠지만 예. 저는 죗값을 치러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고소해야 된다. 오늘 검찰 쪽에서는 우리 자료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은 이거 해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예. 청문회 전국이 끝나면 반드시 이것은 외상값을 톡톡이 쳐서 받아야 된다. 면책특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생기부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회의장에서 이게 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회의장에서 털었다던데? 회의장 어디서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 그래도 아마 법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해당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